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인 오는 17일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나옵니다. 검찰은 당시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는 정치 수사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.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.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, 대장동,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된 데 이은 네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.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걸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주말 출석을 희망했으나 검찰과 조율되지 않아 공식 일정이 없는 목요일을 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이 대표는 SNS에 국가폭력 네 글자를 올리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.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.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. 특혜 제공 의혹도 부인했습니다.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국민의힘은 국가폭력 운운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의 법치 무시가 계속된다면 법과 정의로 지탱하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 대표가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. 이 대표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예상되는데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